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 경기도가 고양, 파주, 김포시와 함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힘썼는데요. 27일 낮부터 무료 통행이 시작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7일 낮 12시가 되자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차들은 요금을 내지 않고 통과합니다. 매일 아침 출퇴근할 때 이게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 무료화가 돼가지고 더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게 됐고 통행료 때문에 돌아가는 일도 없을 거고 출퇴근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그간 28개 한강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도로로 중형 승용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고양시가 일산대교 무료화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파주시, 김포시가 함께 나섰습니다. 우리가 대차해진 것은 통행료가 아니라 교통권입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보내면서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경기도가 인수할 금액에 대해서 지금 일산대교 또 대주주인 또 우리 국민연금공단에 선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통보를 했고요. 집행정지를 통한 가처분 소송에 승패하고 여부에 관계없이 앞으로 항고하려 할 계획입니다. 일산대교 운영사는 공익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1년치 통행료를 운영사 측에 선지급해 무료 통행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